안녕하세요. 컬링 리뷰하는 쿠왕입니다. 이번에 같이 보실 경기는 청주 컬링원의 24년 3월 16일 1조 연속 경기입니다. 컬링원은 매주 토요일 오후 청주 컬링장에서 활동합니다. 컬링원 참여 방법은 댓글과 영상 하단 더보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양팀 선발 라인업입니다. 레드스톤 황민우, 안치성, 옐로스톤 박명용, 이강희. 이날은 참석자분들을 두 개조로 나누어서 각각 1시간 연습, 1시간 경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시간도 딱 1시간, 영상 길이도 10분 미만이 되었네요. 그럼 믹스 더블 4엔드 경기 같이 보시죠. 자, 스톤 위치시키고요. 노랑 스톤이 뒤에 있다는 거는 그렇죠. 노랑 스톤이 후공이다. 일단 레드가 가드를 밀어냈고요. 옐로가 저 가드 밀어 더 하우스 안에 들어간 빨간들 밀어내려고 했는데 아마 약간 실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레드는 목적 약간 애매합니다잉 지금. 자, 옐로 빨강 돌 앞에 세우자 했는데 힘 조절이 조금 어렵죠. 그리고 레드 이번에 뭐랄까요, 안쪽으로 드로우를 시도하는데요. 조금 더 앞쪽에 세워서 막았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지금 레드가 상황이 유리한 것 같죠? 옐로는 이 모든 거를 정리해버립니다. 작전은 빨간 거 걷어내고 앞에 노랑돌 쌓으면서 하우스 안에 노랑돌 두 개 쌓는 거였는데, 네, 처음이라 이랜드라 조금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레드 하우스 안에 하나 넣었고요. 옐로는 맞추고 안쪽으로 힐은 놀 노려보지만 아, 이것도 쉽지 않아요. 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드는 자, 왼쪽 길 막을래 오른쪽 길 막을래 하나를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면 유리해 하고는 왼쪽 길 막는 걸로 선택을 했는데 조금 안 맞죠? 네. 이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길 열렸으니까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들어오면 돼. 그래서 어디로 들어온다?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선택을 했네요. 간절한 헐. 허리의 준말, 간절한 헐. 네, 이렇게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라스트 샷으로 1점을 사수합니다. 컬링의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이랜드의 경우에는 단순 드로우 혹은 단순 테이크로 라인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가면 힘드니까요. 2엔드 시작합니다. 앞서 옐로가 점수를 땄고 그럼 레드가 후공이니까 하우스 안에 들어가죠. 이 믹스 더블은 후공이 대놓고 유리하게 가 경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가드 하나 뒤에 드로우 하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저 T 앞에 쌓이면 너무 유리하니 T 뒤에 쌓는 거죠. 네. 그 옐로는 지금 가드에 걸려서 앞에 네, 두껍게 막혀 있는데 요거를 레드가 파고듭니다. 볼까요? 아, 요거는 닦아서 좀 더 두껍게 부딪혔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샷 괜찮습니다. 그리고 옐로는 어렵게 안 가고 쉽게 돌려놓겠다. 나이스 샷. 근데 여기서 왜 닦았을까요? 아니, 네, 안 닦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닦으면서 오히려 덜을 넣어서 가지 않았나.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자, 했던 돌 두 번 던져서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왔죠. 그 옐로는 그냥 열어버리면 되죠. 시원하게 잘 열었고요. 레드는 열린 거 다시 막으면 돼요. 네, 오른쪽에서 막을래 왼쪽에서 막을래 고민하다가 왼쪽으로 앞서 들어했던 길 이용하는 게 현명하죠. 타등길 타는 게 쉽습니다. 가드 잘 막았어요. 이제 옐로는 남은 샷 요 사이 슉 통과해서 테이크 한번 해보자. 보건데 또 라인이 쉽지 않네요. 아우, 뒤에 것까지 안 맞았어. 뒤에 것까지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레드 이제 여유 있게 오른쪽으로 슝 들어오죠. 요 라인 선택 좋았어요. 계속 썼던 왼쪽 길보다 완전 오픈되어 있는 오른쪽 길이 위험 요소가 적죠. 현명한 선택이었고 결국에 4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스코어는 4대1로 이제 3점차 역전하면서 3엔드 들어갑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1시간 경기였고요. 그래서 4엔드 경기입니다. 이제 절반 지나갔어요. 레드는 이제 감을 잡았고요. 믹스 더블의 좋은 네 선택지죠? 네,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아쉽고 옐로는 아우누 감이 쉽지 않아요. 네, 좀 뒤쪽으로 깊게 들어갔습니다. 한 번 더 똑같은 길.
나이스샷. 요거 1구부터 했으면 완전 대박인데 2구째 했어도 괜찮아요. 나이스샷입니다. 자, 옐로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 앞에 세우는 게 목적이었는데 내 반대쪽 길을 태워봤지만 생각보다 라인이 쉽지 않죠. 그럼 뭐 한 번 더. 와, 나이스샷. 오늘 레드 민우님 오늘 드로우 감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은 샷 넣었죠? 옐로는 두 번 실수 없습니다. 나이스 샷. 아기자기 경기 아주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자, 고민합니다. 그리고 열자. 아이고, 바로 못 친다. 그냥 열자. 왜냐하면 자꾸 오른쪽만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치워버리는 게 속편하죠. 그럼 옐로는 얘를 정리할까? 아니, 앞에 하나 막자. 막아서 우리 거 지켜보자. 굳이 따지면 앞에 거랑 같은 샷입니다. 옐로도 같은 샷 두 번씩 하면 확률이 올라가죠.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웨이트 조절이 조금 아쉬웠고 스위핑을 스위핑을 좀 덜 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요렇게 돼버리거든요. 나이스 더블 테이크. 완전 나이스. 아, 이게 재밌네요. 엎치락 뒤치락 재밌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레드는 정리하면서 자꾸 자기들 남겼는데 옐로는 못 남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쉬운 결과가 나옵니다. 네, 마지막에 스위핑이 좀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서 3점을 내주면서 하켓스코어 7대1로 마지막 엔드 들어갑니다. 자, 센터에 맞췄는데요. 파워플레이를 선택하죠. 파워플레이는 스톤을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몰면은 오른쪽으로 스윙 잡고는 들어오기 힘들죠. 왼쪽밖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뭐 옐로우가 안정성이 훨씬 올라가죠. 저 안쪽에 노란 돌 치기 어려워지게 만드는 게 파워플레이죠. 그래서 작전 그대로 들어갔어요. 지금 옐로우 두 개예요, 하우스에. 그래서 레드는 그 사이에 넣으려고 했는데 카드에 걸렸습니다. 괜찮은 위치. 옐로우 이제 이거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노란 돌 두 개는 상관 말고 이 센터에 레드만 정리해서 계속 거기서 싸움을 해주면 2점에 플러스 알파로 대량 득점을 할 수 있는 게 파워플레이예요. 근데 지금 실패했죠. 그러면 이제 역공을 바로 맞습니다. 요렇게. 아이고, 어떡해. 정리해야죠. 네, 선택지 없어요. 정리해야 돼요. 두 번째 테이크. 아, 오늘 이거 안 맞네요. 테이크 아쉽습니다. 앞서 드로우로 감을 잡아놔서. 네. 근데 이 팀은 또 드로우 감을 잡았고 드로우로 또 상대에 프리즈를 하면서 압박을 들어갑니다. 현재 레드 2점이에요. 그러면 옐로는 드로우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좀 강하네요. 그래서 뭐 길 막자. 좋아요.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드로우 길은 확실히 막았어요. 옐로의 선택지는 뭘까요? 자, 이쪽으로 들어올까요? 그래요, 좋아요. 마지막 샷 돌아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못 들어가네요. 힘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도 결국 2점을 내주면서 9대1로 경기 끝납니다. 오늘 경기는 레드스톤 민호님의 깔끔한 드로우 샷들 덕분에 옐로스톤의 반전 시도가 잠들어버린 경기였습니다. 덕분에 쇼츠를 올릴 내용도 되게 많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기 내용 중 같은 샷을 반복 투구하여 샷 성공률을 올린 점 아주 좋았어요. 진짜 칭찬해요. 동시에 상대팀이 같은 샷을 반복 투구할 수 있도록 하우스 안을 계속 유지 작전 운영을 한 부분은 아쉬웠어요. 다음에는 좀 더 고민하면서 같은 샷 두 번씩 안 줄 수 있도록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구나 30분 정도 배우시면 같이 돌굴릴 수 있어요. 네이버 검색창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컬링원 검색하시고 1일 체험 신청해봅시다. 잘 알려드릴게요. 이상 24년 3월 16일 컬링온 1조 연습 경기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